유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하는 BGM 디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차가 나왔어요. 그래서 신차를 리뷰해 볼까 합니다. 신차는요, 바로 요 녀석입니다. 따라라랑, 땅땅. 축구공X. 일단 축구공X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차가 커요. 그리고 접속을 하시면 1일짜리 드리니까 참고하시고. 축구공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다 스피드고, 하나는 이렇게 그냥 일반 축구공이고, 하나는 황금 축구공X입니다. 이거는 이제 낚시로 해가지고 뽑으셔야 되고요. 자, 일단 축구공X를 받았으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옵션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드리프트 880, 가속력 824, 코너링 862, 부서시간 860, 충전량 570이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그냥 축구공이에요. 진짜로 그냥 축구공이고요. 전부 다 일반 엔진입니다. 아, 일반 파츠, 전부 다 일반 파츠고. 그 다음 내용은 우리 축구공이 있어요. 이기지 않는다. 어차피 신나게 일어나는 축구공이 있습니다. 축구공이 함께 하면 사진까지 내신 것처럼 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전부 다 가지고 다 축구공이 있어요. 만나보라고 되어있고요. 다른 차들이랑 옵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차 한번 성능 테스트 가겠습니다. 근데 일반 축구공X가 있고, 그 다음에 황금 축구공X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축구공X는 별로 좋을 것 같진 않아요. 오우 쉣. 뭔가 이상하게 눈이 아파요. 일단은 이 차로 컨텐츠 하기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열려라 참깨. 진짜 축구공이에요. 이걸로 리어다운힐에서 축구하면 재밌겠네요. 자, 일단 기본 최고속도 올릴게요. 기본 최고속도 210. 참고로 스피드 카트바디에요. 축구공X랑 황금축구공X 전부 다. 자, 기본 최고속도 210이고요. 고개를 한번 흔들어서도 테스트 해볼게요. 고개를 흔들면 더 올라갑니다. 214, 15까지 갈 거예요. 214. 고개를 흔들면 214까지. 자, 부서 최고속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개를 흔들지 않았을 때 210, 고개를 흔들면 214까지 나왔고요. 부스 최고속도. 오, 299? 298이네요. 한 번 더. 298이네요. 298. 살짝 299까지도 살짝 보이긴 하는데, 298에서 299. 자, 이번에 고개 흔들어 볼게요. 301. 302. 302까지 나오네요. 고개를 흔들면 302까지 나옵니다. 부서 최고속도는 299. 흔들면 302 정도 나오고요. 근데 차가 솔직히 좀 정신이 없어요. 자, 빌리 손가락. 감속. 테스트 감속 보겠습니다. 와, 야, 감속 쓰레기인데? 127. 아, 감속이 쓰레기네. 126. 123. 121. 와, 존나 떨어진다. 121에서 120, 한 7 사이? 120대를 유지하네요. 일단 황금 축구공이 전 개인적으로 기대가 돼요. 톡톡이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차를 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정신이 없어요. 굉장히 약간 가벼운 것 같아요. 공이다 보니까 확실히 가벼워. 313. 와, 그 다음에 안정성 한번 테스트 해보자. 오, 야야야야야. 한번 이렇게 차가 들리면은 이상해져요, 차가. 오, 안정성 나쁘지 않네. 공이라 그런가? 근데 진짜 여러분들 좀 약간 속도감이 안 나지 않아요? 이 축구공 타고 달릴 때 속도감이 없는 것 같아, 카트가.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공방 한번 시승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방에서 또 어떤 반응이 있을지, 또는 공방에 탔을 때 몸싸움이나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차 진짜 너무 이상한데라고.
아, 야야. 아, 아, 잠깐만. 와, 이게. 이게 여러분들 몸싸움도 좀 이상해요. 근데 한국 축구공 기대된다. 개인적으로. 몸싸움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일단 그냥 축구공은 솔직히 느려요. 감속도 그렇고. 몸싸움 하는 게 막 밀어버리는 것 같노. 그 투톱이가 여러분들 타이밍 맞추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일단 잡으러 가볼게요. 어, 어디 가나? 어디 가나? 어디 가나? 아, 어, 안 잡힌다. 아씨, 느리네. 아, 토페 끊겼어. 골 때리는 차네. 달리고 있을 때 약간 얼음판에 미끌리는 그런 느낌 나. 그리고 카테부금 대기실 바뀌었네요. 딴딴, 딴딴다란, 딴딴. 뭐지, 이 차? 이게 고개를 약간 흔들면은 축구공이 약간. 아, 잠깐만. 어려워. 와, 씨, 어렵네 컨트롤. 와, 잠깐만. 아, 진짜 속도감 진짜 전혀 없다. 몸싸움은 그냥 뭐 진짜 축구공이네요 진짜로. 그냥 몸싸움에도 약간 진짜 축구공이 굴러가는 느낌? 보시면 좋다 나쁘다는 평가를 못하겠어. 좋다 나쁘다 평가가 안 돼 얘들아. 제대로 부딪혀보지를 못해서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1등 파츠 일단 세팅해볼게요. 한 5정도만 박아보죠. 5정도만 5, 4, 5, 4, 5 한번 해볼게요. 3등으로 써주고. 원래 있던 맵인데 이거. 와, 이 축구공 애매하고 클럽장 인싸네. 와, 파츠 박으니까 좀 어, 확실히 파츠 박으니까 좀 낫다. 아! 야, 씨! 아, 이거 캐릭이, 캐릭 대가리가 안 보이니까. 와, 이거 감을 못 잡겠어. 아! 씨! 이 크기가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 거야, 이거? 아무튼 좀 어렵습니다. 예, 쉽게 얘기해서 좀 컨트롤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거 진짜 정신 없고. 속도감이 굉장히 와야.
그 차는 좀 가벼운 것 같아 지금. 야 막 짜지 마라. 한 명 게임 포기. 와 진짜 아 미안하다. 아니 축구공이 너무 사이즈 커. 조금만 작았으면 좋았을텐데. 아 너무 큰데 이거. 아 축구공이 너무 크다 근데. 아무가 딱 캐릭을 봤을 때는 축구공이 너무 커. 이 우리가 캐릭으로 따졌을 때 배지나 뭐 다오 캐릭을 봤을 때 옆에 축구공 존나 크잖아. 자 아무튼 오늘 축구공을 리뷰해봤는데 그냥 축구공은 별로고요. 감속이 안 좋습니다. 황금 축구공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마키 양스 이분께서 뭐 축구공을 뽑았다는데 아이템 한번 옵션이나 한번 보시죠. 아 황금 축구공 이렇네요 여러분들 디자인. 와 레전드 올 레전드 전부 다 박았네. 올 레전드 2 2, 3, 2로 세팅을 했네요. 그리고 스피드 카트 레어고요. 아무튼 일단 축구공 리뷰 여기까지 하고 황금 축구공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유 바